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언론에서 보는 지금 H 비급등 사유는 별게 없죠.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호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호재가 없는 상황인데 H 비급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찾아낸 게 리보세라닙 기술 수출은 절대로 없다. 요런 지금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소식으로 올라가는 거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판매하겠다 이거죠.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 이제 손에 쥐고 있는데, 가난 데이터 1차지 POSPFS 손에 쥐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기술 수출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가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게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히. 지금 삼상 다 해가지고, 삼상을 다 해서 내가 손에 쥐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기술 수출을 왜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죠. 끝까지 가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1차 지표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FDA 승인을 받아낼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반응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 가지고, 이 세력들이 한번 작업하겠다. 요런 이 기사를 하나 내서 끌어올리겠다. 요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매도 타점을 조금 슬슬 잡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HFB 뭐 한두 번 보는 거 아니죠. 또 L도 속에 당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이제 이번에는 당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다져야 되죠. 그런 각오를 다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죠. 내가 방향을 정확하게 이제 이만큼 올리고 내리겠다.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HFB의 세력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얘들이 어떤 수준까지 올려서 내리겠다라는 부분을 잘 관찰을 하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HFB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왜냐면은 경험 많이 했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여기에서 팔았어야죠. 이때 제가 신호를 한번,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내가 좀 파는 게 낫겠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샀어도 이게 어마어마하죠. 지금 뭐 숫자가 엄청 늘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HFB 세력들은 계속해서 주식수를 늘려가고 있죠. 그리고 현금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변동을 주면서 계속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돈을 가진 세력이 점점 그 돈이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매도 세력들도 함부로 못하는 게 바로 H입니다. 작정하고 밀어올리면 공매도들도, 아, 이 세력들이 밀어올리는 거다. 얘들하고 이제 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공매도 세력들하고 같은 편에 섰다가 또 다른 편에 섰다가 계속 반복하는데 다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보시면 HFB 리보세라닙 기술 수출은 절대 없다. 이건 뭐 이미 뭐 오래된 추주분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또 다시 한번 이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밀어올리겠다. 이런 재료를 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제 장중에 나왔던 거죠. 어제 장중에. 어제 장중에 나왔습니다. 어제 7월 7일 10시 56분에 나온 거죠. 기술 수출을 딱 끝까지 직접 개발. 그렇지만 어제 시장 이 HFB 주가 그러면 뭐 그렇게 별로 좋지 못했죠. 그건 누가 모르냐 이거죠. 다 알고 있던 내용인데. 이런 지금 상황이죠. 지금 이런 지금 이 데이터가 아주 좋죠. 이걸 손에 쥐고 있는데 어거지로 지금 올렸다가 어거지로 끌어내린 상태에서 이 세력들이 마음대로 잡고 얹을 수 있는 그런 지금 힘을 가진 세력이다 보니까 요걸 갖다가 시간차를 주면서 이렇게 재료로 활용을 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언론에서 보기에는 뭐 없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 수출 절대 없다. HFB 주가도 10% 급등한다. 그래서 HFB 리보세라닙 상용화까지 의지를 비례겠다. 전날 기관 순매수 상위 10이다. 주가 많이 올라. 근데 기관이 서서 올라갈까? 아닙니다. 이거 기관이 사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세력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이 기관들은 이 세력들의 이런 힘에 못 이깁니다. 못 이긴데 최근에는 기관들이 좀 세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주가를 찍어 누르는 게잘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략 좀 바꾼 그런 느낌이다라고 좀볼수 있고 신약 출시 통해서 글로벌 제약사로 발돋움하겠다. 근데 이게 현실화가 되려고 하면은 아직도 한 1년 넘게 남았죠.
1년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초에 에스모 간암 투약 효과 발표지. 그러니까 요 소식이 나오면 에스모의 제왕 HLB가 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 부분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숨겨진 호재가 없이 이거 하나로 가고 있는 건지는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 정황상으로 봐서는 지금 리보세라닙에 대한 부분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밀어올리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자, 아니면은 이 교모세포전 치료제. 자, 그 부분이 이제 7월 말, 8월 초 정도 되면 이제 이상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게 기술 수출이 없다. 이런 걸로 지금 올린다라는 거는 저런 이 기사를 하나 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하고 이제 명분을 만들어서 밀어올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는 그냥 세력들 마음의 세력들.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볼수 있고. 근데 요 하나로 지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JP모건 들어오고 한국이 들어오죠. 이렇게 이제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아주 강하죠. 분봉상으로는 계속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전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 그러면 좀 지켜보다가 이렇게 파동이 위로 가고 있죠. 요거보다 더 밑으로 하락이 나지 않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요 정도에 샀으면 되겠죠. 여기서 올라갔다가 조정, 올랐다 조정. 그러고 좀 올라가는 추세 이렇게 되면 아 파동이 하락이 아니고 상방을 좀 올라가려나 보다. 그럼 이제 요 정도에서 좀 매수를 했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매수를 하지 않다, 만약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매수하지 않다, 그러면 일정 부분 이제 부분 매도했다 그러면 그냥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지금 다시 하면 이제 보합 수준으로 다시 살수 있겠지만 다시 이제 만약에 매도했다면 굳이 매수를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제 차트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이 올라서고 있는 이 재료 자체가 기술 수출은 안 한다. 끝까지 간다. 요걸로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근데 세력들이 워낙 힘이 좋으니까 얘들이 뭐 계속 올리고 올리고 계속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을 한번 만들 거다. 그 산이 작은 산이 될지 큰 산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 소식 하나 가지고 기술 수출 없다. 기술 수출은 하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 이 소식으로 밀어 올린다라고 하면은 좀 올라가다가 아마 반드시 내릴 겁니다. 반드시. 이 세력들의 특성을 이제 막다 알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매도 타점을 이제 슬슬 긴장을 계속 해야 됩니다. 긴장해서 오늘은 그냥 가야죠. 오늘은 계속 좋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어느 정도로 지금 창구하고 이런 부분을 잘 관찰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소식이 HLB 관련된 어떤 소식이 나오느냐 그런 거를 관찰하면서 좀 바라보다 보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매도 타점을 잡을 만한 그런 시기가 나올 겁니다. 그 시기가 나오면 흔적 끌어올리다가 또 내려치는 작은 산 하나 만들겠죠. 그러면 매도를 했다가 산이 나오게 되면 산 또는 눌림목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매도, 매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HLB는 지금 뭐 L도석이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HLB의 기본, HLB 정석 뭐 이런 책을 하나 낸다면 L도석이다. L도석은 어쩔 수 없다. 요거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됩니다. HLB에 투자를 하려면. 그래서 지금 세력들의 의도대로 그거를 좀 읽어내게 되면은 숫자를 계속 늘릴 수 있습니다. HLB 숫자를. 어차피 얘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런 상황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이런 굴곡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굴곡이 나오면. 그런 굴곡에 맞춰서 일정 부분, 그래도 이제 계속 들고 가는 게 있어야지 되는 거지. 다 팔고 이래 버리면 조금 심리 관리가 안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매도 타점을 다음 주부터는 상황을 보면서 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어떤 숨겨진 호재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매도 타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조금 준비를 하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강력한 호재가 나오려면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8월 달,
그리고 9월달 정도 돼야지 이민호미, 아이대천, 그리고 리보세라닌 이런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선이죠. 근데 그 전에 이제 기술주 안 하겠다 이런 얼른 플레이 가지고 밀어올린다 그러면 작은 지금 이제 많이 끌어내렸으니까 작은 산을 하나 만들어서 다시 시세 차익을 좀 노려야 되겠다 이런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이제 좀 지켜보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